2월 28일 뉴욕 증시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0.06%, S&P500 지수는 0.17%, 나스닥 지수는 0.55% 하락했습니다. 이날 발표된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3.2%로 0.1% 하향 조정됐고, 4분기 실질 소비 지출은 예상치 2.8%보다 높은 3%로 나타났으며,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속보치도 2.1%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성장은 둔화되고 소비와 물가는 높아졌습니다. 오늘 발표되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 수치 모두 전월 대비 0.4%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엔비디아는 1.32%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. 1월 소비자 물가 지수, 생산자 물가 지수를 고려할 때 강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앞서 발표된 물가 보고서로 인해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